자, 엄마는 일단 이 사주면 네. 근심 걱정이 없이 사, 그러니까 좋은 팔자예요, 사실은. 예. 아. 뭐 먹고 사는 걱정 저 없고. 동생이 천연 기념물이라 그래나 보고 네, 그러니까 걱정 없다고. 먹고 사는 걱정 없고, 뭐 자식 걱정 없고. 예. 근데 저야 여자친구는 사실은 안 좋았어요? 아니 팔자가 쉬어요? 팔자를 잘 만든 거지. 아, 예. 그래요. 제가 생각해도 참 좋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자 팔자 뭐라 그랬어요? 상팔자. 디움박 팔자. 아, 지은바 팔자라 그래요? 예, 상. 바가지가 어떻게 뒤집어지냐에 따라서 틀려지잖아요. 근데 엄마는 팔자가 좋네. 여자친구는 단지 팔자. 뭐 이제 뭐 사업이나 출세 운이 없어서 예, 그렇지. 사업 같은 거, 뭐, 취직 같은 거한 번도 안 그러니까 해봤어요. 없다고 그렇게. 월급도 안 받아보고, 한 번도. 다르게 저기하고 그런 건 괜찮고. 그리고 자, 이분 두 분. 예, 우리 사이하고 너무너무 저기, 근데 사이 좋은데. 좋은데도 이제 봐봐요. 이게 근데 무당말은 뭐라 그랬어요? 지나봐야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쵸? 무당말은 지나봐야 알아요. 근데 네. 지금은 애기 때문에도 여기서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딸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집에 가서 한번 예, 우리 물어보세요. 딸이 막안 살고 싶어해. 그러니까 엄마가 아는 거하고 또이 부부간의 사이는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 엄마가 이딸 때문에 조금 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붙잡고 있다 소리가 나와요. 왜냐면 이 양반 고집이 보통 고집이 예, 고집 아니거든. 세요. 그냥 내 말이 맞고 내 말이 법이다 생각하고 사는 예, 사람이에요. 맞아요. 아주 그냥 고집이 세야지. 상고집이야, 이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아주 그냥. 우리 딸이 지금, 아우, 막안 살고 싶다고 몇번 그런 거 그냥, 아이고, 참아라, 그니까 참아라, 근데 그러지. 내가 그랬잖아. 사내 안 사내 사내 안 사내 소리 나온다니까 근데, 사이 좋다고. 아니, 우리 사이가 착하니까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너무 착하니까, 우리 사이가. 고집만 센 것뿐이지. 근데 이게 그러니까 엄마들 내가 보면은 전보로는 엄마들 보면 다 그래. 아유 우리 애들은 사이 괜찮다고. 괜찮긴 뭐해. 겉은 괜찮은데 속은 금가 있는데. 아마 부부관계도 잘안 하고 그냥 얘네 막 우리 딸이 그래요. 우리 딸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러다 근데 보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조금 이 양반은 옛날 그 조선시대처럼 좀 약간 맞아요. 권위주의가 맞아요. 있는 사람이고, 맞아요. 아유. 여기 이 딸내미는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얌전히 있지 못하는 예, 맞아요. 성격이야. 남자 같은 응? 성격이에요. 퉁퉁 활달해. 튀어야 되는 성격인데, 여기에 이렇게 지붕에 그늘에 가려 있으니 이 사람은 마음이 속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하고 싶은 거 맞아요. 못하지. 어우, 딱 맞추시네. 그리고 이 사람도 사실은 자기가 할 거를 뭘 포기했다 소리가 예, 나오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얘는 우리 셰이나가 걱정이야, 지금. 이름이 뭐라고? 쉐이나? 아, 원래 외국? 미국 이름은 아, 쉐이나인데 그래. 한국 이름은 그러니까 외국 이름이니까 괜찮아. 쉐이나가 누군지 어떻게 할 거야, 아, 그래서 그치? 이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고 쉐이나. 예, 쉐이나예요. 얘는 머리가 비상하고 예. 영특한 애예요. 근데 얘는 쉽게 얘기해서 뭐법 쪽이라든지 아니면 그 대사관이 됐든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얘는 인물도 아우, 괜찮고 이뻐요. 화술이 연예계 좋아요. 막 내보내고 싶어요. 키도 크고, 막 그냥. 춤도 잘 추고. 아니 엄마 전보로 와서 내 딸, 내 손주 딸못 낳았다고 하는 사람 맞아. 하나도 다 없어. 이쁘다 그러지. 웃음도 치는 다지 새끼 맞아. 이뻐. 응. 나도 우리 엄마가 낳았을 때 얼마나 이뻤다고 아니, 그랬겠어. 인물, 진짜 나는 이거 하시는지 모르고 아까 TV에서 봤다 아니 뭐 이거 그랬는데. 하는 사람은 이름이 써 있나? 이거 아니, 합니다 그러고 그, 몰라. 거기서 무당 실물이 쓰고.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두 분은 일단 이 마음속에 갈증이 있고 마음속에 조금 불화가 있다. 맞아요. 불화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사실은 이 사람은
사이는 아쉬운 게 없어. 근데 딸은 뭐야? 맨날 부족해 예, 보인 거야. 맞아요. 응? 아우, 딱 맞추시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가 오면, 한국에 오면, 쉐이나가 한국에 오면, 예, 다 들어올라 그치. 그러거든요. 5년 그러려고 있다. 그래. 우리 딸이 못 그러니까 그것만 살겠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예. 근데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거기 있어야 되는지. 근데 만약에 까딱 잘못하면은 이렇게 둘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요? 이 둘만요? 원래 제가 왜 진해 왔냐? 원래 서울 살아요. 왜 둘만 저기 어디 산다고요? 서울 사는데 서울? 우리 사돈이 우리 사이가 진해 사람이에요. 우리 사돈이 여기 사시거든요. 근데 5년 지금 7, 6년 전에 아주 우리가 여기 우리 딸이 일로 들어올라 그랬어요. 그랬다가 우리 쉐이나 아기 때 그때 저는 미국에 있었거든요. 같이 우리 셋이 여기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사이가 들어오겠지 하고 했는데 우리 사이가 안 들어와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은 거기에서 명성이 있고 거기에서 내가 손에 거머쥔 게 있는데 그걸 못 예, 버리고죠. 못 어떻게 버려요. 버려? 못 버려요. 이 사람은 고집이 있다 그랬잖아. 예, 그리고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권위를 잡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한국에 들어온다는 걸로 버리고 들어오진 않아요. 그 고집이 세가지고 안 들여주 결국은 우리가 다시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근데 결국에는 여기 따님이 구불인 거잖아. 구불이었는데 사람도요, 쇠도 이게 많이 두드리면 단단해지잖아요. 예. 단단해지다 보면 뭐가 돼요? 뭐, 부러지잖아요. 부어지지 뭐. 똑같은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부부관이라는 게 살면서 뭐 이렇게 살아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조금씩 하면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 부러진다는 건 뭐예요? 이혼하는 거야? 안 본다는 거야, 이혼한다. 아예. 이혼은 안 되지. 엄마야, 엄마 마음엔 안 되지. 아까운 사위니까.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네, 걔는 막 이혼하고 싶다는 말몇번 했어요. 죽어 답답해서. 답답해가지고 진짜 답답해가지고 근데 사위만 보고 하기보다는 둘다 원만하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근데 원만하게 안 가죠. 자꾸 우리 딸을 자꾸 틀어가지고. 근데 원래 이 사람은 이 사주면은 그 유아원이나 뭐 유치원 뭐 이런 애들이나 뭐 이렇게 학원 이런 걸로 해야 되는 걔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우리 사위가 일식집을 하거든요. 일본 음식 라스베가스에서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하기 전에는 일본에서 일식을 조그맣게 했다가 저기 따님이 아니요 우리 사위가 우리 딸 따님 얘기하는 아 우리 거구나. 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스케이트 가르쳤어요. 그 코치 애들? 감독으로 그러니까 애들 가르치든지 뭘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거 했는데 결혼하는 바람에 못했지. 그러면은 여기 한국에 5년 있다 안 돼. 그럼 5년 외국에 안 들어오는 거보다는 야, 이 따님 마음속에 한을 풀어줘야 될거 아니야. 이 답답한 걸 어떻게 풀어? 그러니까 그 한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딸은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둘이 들어올 수 있다니까, 이렇게. 둘이 들어오면 안 돼. 둘이 들어와도 하기야 상관없네. 그래도 아빠가 있어야지. 둘이 들어오고. 왜냐면은 이 그래요? 사람은 거기서 아쉬운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쉽게 안 놔요. 쉽게 못 나요. 왜냐면 이 그러니까. 사람도 이게 엄마가 볼 때는 사위지만 이 사람도 자수성가예요. 되게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고 부모 도움 하나 안 받았어. 고생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룬 맞아요. 건데 물론 내그 안사람이라는 자리도 중요하지만 쉽게 이거를 놓지는 못할 것 같아. 왜? 지금 따님도 어떻게 보면은 팔자가 좋은 거야. 왜? 근데 이 줄이 끊어지면 고생할 거는 왜 생각을 못 하는지를 모르겠어. 신랑이랑 끊어지면 고생 끊어져도 고생 안할것 같은데. 어떻게 고생을 우리 딸이요. 혼자 있으면 애래. 나는 그 전에 이거 애 낳기 전에 애가 늦게 생겨가지고 애 낳기 전에 살지 말라 그랬었거든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아니, 여기서 이줄 끊어지면은 생활이니, 뭐, 이 사람 쓰는 아우. 금전이 있을 텐데, 돈도 쓰고 그렇게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아, 우리 딸 할래면 얼마든지 뭐할 수가 있는 거 많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애 때문에 애가 있으니까. 참, 엄마 말 잘했네. 예. 어? 야,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안 되고, 애 때문에 힘들어. 뭐, 힘들어지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100원을 벌어서 쓸수 있는 거를 얘 때문에 200원, 300원을 벌어야 돼. 그렇죠. 응? 부모가 제일 마음 아픈 게 뭐예요? 내 자식이 뭘 한다고 그랬을 때, 돈 없어서 못 해주는 거.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좋은 거 입고 다니고 좋은 거 신고 다닐 때내 딸내미 고무신 신기는 거. 그렇죠. 그런 게 제일 아픈 그래. 거죠. 엄마라는 위치는 내가 입고, 나는 있는 옷 입고도 되고, 있는 신발 신고 다녀도 된다고 생각하라는 게 엄마들 위치야. 그죠? 엄마들은 다 그래. 나는 안 그래요, 근데. 엄마가 더 잘 입어야 돼. 예, 나는 우리 애들, 난안 그래, 위주가. 우리 아들도 있고 하지만. 욕심이지.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딸이 더 문제예요. 그리고 그래요? 얘는 보통애는 아니에요. 예, 우리 얘는 시애는. 보통이 아니니까, 머리도 되게 굉장히 좋고, 뭘 해도, 한다. 그러면요, 선생님, 저기, 우리가 5년 있다가 들어올 거를 보려면 한 1년 전에 여기 다시 제가 와야 돼요? 뭐, 그거는, 아니, 근데 너무, 지금 내가 뭘 얘기하잖아요. 네. 5년이 안 되더라도 들어오긴 들어온다고. 들어온다고. 근데 이렇게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올 확률이 둘만? 있다고. 이 사람은 조금 해방되고 싶거든. 맞아요. 너무 답답해요. 아주 막. 왜냐면 지금, 사위하고 손녀는 뭔가가 있지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답답해. 답답해요. 아주 막. 환장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이 사람은 되게 활동성 있는 예, 맞아요. 사람인데. 굉장히 활동성이 있어요. 굉장히 하고 우리 사이는 완전 기집애 같고 고집쟁이 새침띠기 한 이게 번씩 들어왔다 나가요?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우리 사이는 우리 딸은 먼저 그 딸하고 손녀하고 들어왔었어요 근데 결국은 다시 들어갔죠 아니, 그냥 이렇게 뭐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왔다가 가고 이런 것도 괜찮잖아. 없었어요 애 때문에 애를 픽업해야 되니까 미국은 다 애를 차로 다 왔다 갔다 맞아요. 하면서 하니까는 근데 방학이 있잖아요, 그 얘네들은. 요번에 방학에 처음 이제 나와요. 미국은 방학이 3개월이거든요. 우리 손녀가 5월 14일 날 나왔다. 나랑 8월 2일 날 들어가요. 손녀만? 예, 손녀만 나와요. 왜 이게 저 따님도 같이 나오죠? 아, 지금 가게 때문에 카운터니 뭐 이런 것 때문에 비울 수가 없어요. 왜 애래 우리는요, 이 코로나 걸리고 나서 가게가 더잘 되는 거예요. 아니 원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더잘 돼, 코로나 되고는. 아군이 어떻게 보면은 행운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 예, 하지만. 원래 그래서 비 올리면은 소금 장수가 걱정이 되는 거고. 해 뜨면은 우산 장수가 걱정되는 거고 똑같은 거지. 그래서 근데 두 분이 이게 따님하고 아, 같이 다 들어야 되는데. 손녀는 둘만 들어올 확률이 더 높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것도 이분도 언제 터지냐, 시한폭탄이에요. 예. 언제 지금. 터지냐에 따라서 딱 터지면 이 사람 혼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 그전에 혼자 들어온다고 많이 그랬어요. 말려서 그렇지. 터지면 혼자 들어온다고. 근데 아직 그것까지는 안 갔지만 이 사람도 마음이 되게 답답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시한폭탄이 시한폭탄. 맞아요. 그전에 애 낳기 전부터도 마지막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애를 더안 낳는 것도 있어요. 환장할 때. 에이, 문제 안 나요. 나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아니 나.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얘를 키우면서 보니까 묶여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보통이 아니라 여기에 이 뭐냐 자식에 대한 열의가 있는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 자식만은 힘들게 안 살게 하겠다라는 마음.
내가 자기가 못했던 거를 얘는 다 시킨다라는 그런 마음이 되게 예. 강해. 예, 맞아요. 강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직접 사위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딸 시켜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는 거야. 내 시간도 없고 맞아요. 가게에서 하루 종일 있어봐야 가게에서 같이 카운터 보다가 픽업 시간 되면 픽업 또 갔다가 애들 픽업하고. 맨 생활이 그거잖아. 그게 아주 쳇바퀴 모양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정을 하지 그러니까 뭐.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시한폭탄. 폭탄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럼요. 얘는 어느 날 갑자기 가슴에.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같이 들어와야 그러니까 되는데. 따님 마음부터 잘 이렇게 전화 통화라도 가끔 하시면서 좀잘 다독이고 다스리세요. 그러면 선생님 5년 있다 안 들어오는 게 낫겠네. 이렇게 둘이 들어오려면은. 얘 대학교를 지금 그거는 일러. 꼭안 좋다 좋다는 없어요. 차라리 이렇게 해서 깨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둘이 들어오는 게 낫지. 그죠? 중간에 이분 혼자만 진짜 난 도저히 혼자 못 살겠다 그리고 폭탄 던지고 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둘이 오면은 이 관계는 유지가 된 상태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게 낫지. 혼자 놔두면 바람 펴가지고 안 돼. 바람 필지 안 필지 어떻게 알아? 그래도 남자들이 혼자 있으면 바람 피지. 그건 엄마 생각이 없지 않나. 아니 사위 바람 필까 봐 그것도 걱정해? 아니, 남자들이 혼자 있으면. 혼자 있다고 다 바람 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는 생각을 좀 해보시고 혼자 있어도 바람 안 펴요. 뭐 사위 바람 필 것까지 걱정해? 아니 딸이 신랑한테 못 해주는 건 생각 안 하고. 아니 바람 필려면 둘이 있을 때도 바람 펴. 왜못 맞아요. 펴? 근데 바람 피우지도 못해. 그 알면서 뭘? 그래도 혹시 또 아주 자식하고 마누라 가면은 또 혹시 또 자유니까. 나이가 있는데 무슨 바람이요? 나이지 뭐 50, 몇이 뭐 한참이죠. 엄마도 되게 웃긴다. 처음에는 나이도 있고 그래서 뭐 잠자리도 잘안 하니까 잠자리는 애안 키. 해요. 같이 있을 땐 잠자리 안 하는데 혹시 애들이 완전히 다 가면 완전히 자유라 또 마음이 변할 줄안 알아요. 그래요? 이 사람. 잠자리도 안 해서 내가 왜 니네 부부관계 잠자리 안 하냐 그랬더니 우리 딸이 싫다 그러더라고. 좀 싫을 수 있죠. 그게 이제 갱년기라는 것도 오잖아요. 갱년기도 지금 왔어요. 그래서 그렇고 따님을 일단은 시한폭탄 마음부터 잘 다스리세요. 예.